IM이 이렇게 재밌는 친구였고. 네, 아, 지금 예, 처음 본 IM의 표정이 나왔어요. 예. 예,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아, 저희가 그 노래 나가는 동안에 97년생들이 좀 친구 되주실 분을 문자를 보내달랬더니 아 오긴 왔어요. 97이요. 네네 오긴 왔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누가 이승재님이 수정이 친구 97학번은 안 되나요? 아, 97학번. 97학번이면 7, 8년생. 예, 예. 43. 43. 예, 예, 예. 아이고. 예, 계속해서 좀 읽어주실게요. 예. 네, 4795님이 97년 거꾸로 하면 79인데 79년생은 좀 힘들겠죠. 왜들 삼촌들이 우리 삼촌들이 네.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더 어리시네요. 예, 문자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100원이네요. 100원씩 잘 받았습니다. 예. 정연서 씨. 수정 언니랑 친해지려고 데뷔하겠습니다. 데뷔하겠대요. 엔딩 무대 좀 와주세요. 엔딩 무대. 강보영님, 우리 창균이 지금 넋 났어. IM 정신 났어, 차려, 지금. 창균아. 벽 속으로 들어가겠어 네. 지금. 지금 약간 하얗게 질리셨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즐기고 있어요. 뭘 즐겨 갑자기 여기서? 뭔 즐기고? 뭘 진실입니까? 같이 좀 즐기자. 네. 혼자 즐기지 마시고. 아 두시에 콜 두시오. 아 두시에 콜 두시오. 자. 공통으로 또 왔어요 질문이. 노래방 애창곡은 뭔가요? 네, 궁금하다.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노래방 애창곡, 수정양은요? 전 원래 신나는 노래 좋아하는데 이제부터 몬스타엑스님들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판타지야 이거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백백백백백백. 유한군은요? 저는요, 딱 치면 나오는 거 있잖아. 딱 치면 나오는 거 완전 애창곡, 본인이 좋아하는 거. 저는 그 김장훈님의 나와 같다면 살짝 한 소절 아유 꽤 높다. 그대여 나와 그대여 해보겠습니다. 그대여 나와 같다면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여기까지 할게요. 오! 오! 예. 약간 그 조용필 선생님 성대모사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오. 바운스. 느낌이 있어 목소리. 민혁은요? 민혁 어떤 곡? 저는 애창곡. 노래방 사실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릴 때는 이제 임준 선배님 너를 위해. 진짜. 빨리 가볼게요 지금. 가요? 예, 가볼게요. 예. 갈 줄 모르고 불러볼까요? 아니에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성인구나. 친구들이 불러도 너무 그런 잘하네. 너무 멋있다. 색다른 느낌으로 그죠? 그러니까 네. 자, 뭐 몬스타엑스의 라이브 한 곡 가겠습니다. 네, 네. 어떤 노래 주실래요? 네. 저희 네. 몬스타엑스의 팔로우. 팔로우. 따라와. 자, 무대로 모실게요.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김태규 씨. 야, 이 정도예요, 내가. 예. 예. 저 팔로우 하고 계십니까? 예, 팔로우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 저도 예. 팔로우 하고 있고. 혹시 교포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는 월곡동에서 태어났어요. 예. 자, 팔로우 가겠습니다. 팔로우. 몬스타엑스의 팔로우.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순간 날아버렸지 순간에 아득하게 서로 불러줬던 우리 어긋난 채 어떠냐 왜 또 자꾸만 더 멀어져 Let's go 이 느낌을 믿어 난 어느 때보다 Let's go 난 꿈을 꾸지 않아 네가 여기 없으니까 다시 돌고 돌아 결국 만날 거야 다른 거짓말 좀 태워해 가끔씩 나 I need you come Fa la la low
gentlemen. Dash, dash, look at my face. 걸렸으나 I imagine. I feel good, fight that young, cause you're my killer. No backup, backup, 날 땡겨, 땡겨. 시작해, 심장으로 pull the trigger. Huh. 그 느낌을 믿어, 난 누가 뭐라 해도 이 모든 운명이 다 너만을 가리키니까. 다시 돌고 돌아 결국 만날 거야. 왜 이러지 말처럼 깜짝 놀라. 내가 던질게. I need you come. 위스까지 않아도 이미 느껴진 헤일로 필연적인 존재로 만난 굳이 베일로 감추지 않아도 돼 no no 소리를 알아보더니 너 follow 너나 사이 두 점을 이어 시간과 공간에서는 넘어 영원이라는 장면 속에 이 운명을 비틀어 난 지금 널 데리러 가 우리 대놓고 해 티키타카 우리 집만이 게임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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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 그것이 누구 돌아와도 결국 다시 나올 테니까 다시 거짓말처럼 미안 겹친 너무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네, 덕분에. 덕분에. 아 너무 즐겁네요. 막 그냥. 흥이 났어요. 예. 네. 이래도 되냐. 아 이렇게 나 놀아놓고선 돈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미안하게 잘 놀았습니다. 예. 수정양 많이 이렇게 잘 즐거우신가 봐요. 그죠? 아 너무 웃기세요. 팔랄라로 너무 팔랄라 너무 좋네. 팔랄라로. 같이 한번 해주시죠. 다 같이 시작. 팔랄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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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좋아. 홍윤기님이요. 노래 제목이 달러인가요? 왠지 복권 사고 싶어지는 노래네요. 달랄랄라 달랄랄라 달랄랄랄라 원 달라 두 달랄랄라 이은미씨 나와 친구들의 노동요 아침마다 팔로우 들으면서 출근해야 정신 차리고 가요. 어, 이런 노래들이 있어. 예. 오, 노래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유지희씨는 뭐예요? 저 빨랄랄랄로 빨로로로는 애들 우르르 까꿍까꿍 같은 빨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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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수정씨 너무 빵빵 이런 거 좋아해요? 수정이네. 이런 거 좋아해요? 내가 절친해줄게 절친해줄게 내가 아. 누구랑 제일 친해요 그러면? 김태균 오빠 태균이 오빠 가능하겠어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컬투쇼 4부는요 고려 기프트 이비가 푸드 프라이드 참 잘하는지 태극제약 구리갈매 데니스 이스케어 셀로닉스 클레어 공기청정기 펭스의 샤프란 아우라 베스킨 라빈스 제공입니다 Here we go 하,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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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고려 기프트 판촉물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반총물을 고려하라 오늘도 이비가 내일도 이비가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소문난 집 아하 특허 짬뽕 이비가 짬뽕하면 이비가 자꾸자꾸 이비가 배달의 민족에서 이비가 짬뽕을 검색하세요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바삭바삭 촉촉 바삭바삭 촉촉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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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바속촉 겉바속촉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오늘의 잇몸약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네 이클린 탁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두 번 잇몸병 치료 이클린 탁스. 태극제약. 마침내 성공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서울 초밀착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구리갈매 아너세트. 드디어 덴마크가 가까워집니다. 수도권 동북부 덴마크 감성의 상업시설 구리갈매 데니시 스퀘어. 성황리 개관 중 태영건설 서영건설 플러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꿍꿍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클레어. 미세먼지 클레어. 내 차에도 클레어. 안방에도 클레어. 클레어. 내 방에도 클레어. 네 방에도 클레어. 각방 쓰자 클레어. 나라의 공기청정기 클레어. 뭐라고요? 섬유연기 속에 미세 플라스틱 장치 캡슐이 있다고요? 안 되겠네 이거. 이게 일자없는 아우라 헤어. 이것이 펭수의 아우라 샤프랏 아우라. 향기도 좋아요. 어예 어예. 에스킨 아빈 31. 드디어 31일. 한 달 동안 수고했어. 내가 크게 쓸게. 5월 31 데이엔 사이즈업은 물론 오후 6시까지 핑크 아이템 가지고 매장 가면 특별한 혜택을. 베스킨 라빈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에는요 DJ 붐의 붐붐 파워가 방송됩니다. 으쨔. 김보아 씨 문자를 기현 씨가 읽어볼까요? 몬스타엑스 공항에서 봤는데 션우가 너무 자연스럽게 코를 후비적거려서 너무 웃겼어요. 자연스럽게 역시 우리 션우 웃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후비적인 거는 뭔가요? 아 일단은 뭐 제 기억으로는 핑계를 하자면 코딱지를 판 건 아니고 이제 네. 뭔가 먼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쓱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냥 주로 그러면 코는 네. 파지 않으셨지만 코를 파실 때는 어떤 손가락을 주로 애용하시나요? 저는 제 보통 엄지를 엄지가 들어가요? 들어가다. 엄지를 이용한다고? 뭐가 늘 거 그냥 시원하게 넣고 그냥 확 긁고 그냥 아 예 멋있네. 멋있네요. 엄지 왕자네요. 엄지 왕자. 네 뭐 이제 네. 많이 웃고 즐거우셨다면은 전 기분이 좋네요. 예, 김보아님이 예. 진상진 씨 수정이 웃음 크루가 태균님 개그에 맞나 보군요. 아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지금 깔깔 터졌어. 제가 늘 컬투쇼 오면은 진짜 한 바가지 웃고 가거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수정이한테 웃음을 줬다니 정말 내 친구가 기분이 좋고 찐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네. 네. 찐친이야나. 와, 각 팀들 인사를 좀 할까요? 이제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네, 저희 오늘부터 음악 방송으로 활동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판타지아 정말 많이 사랑 그리고 많이 들어주시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판타지아. 네. 아 노래 좋아. 수정량. 네. 타이거 에이즈 앨범 안에 수록곡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전곡 재생 한번 해보시고 자장가는 또 자작곡이니까요. 많이 자장가? 많이 네 자장가가 들어있어? 네 자장가라는 곡이 있어요. 잘 때 들으면 좋아요? 잘 때 들으면 정말 좋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봉선 네. 씨도 인사.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안녕. 오늘 소중한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서울시가 생존 자금을 지원합니다. 70만 원씩 두 달간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연매출 2억 원 미만 서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를 잘 넘기도록 현금으로 바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5월 25일부터 온라인, 6월 15일부터 방문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20 및 자치구별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박은빈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 여러분의 전월세 대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전월세 보증을 소개합니다. 짜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지금 바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전월세 보증을 알아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여러분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파이팅!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알려드립니다.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세 번이나 달성한 곳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세차게 여는 미래의 꿈. 새정시 교육청.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못하겠다 깨꼬리. 담당자님 광고 제작하신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시겠죠? 합리적인 금액으로 광고 잘 만드는 업체. 못하겠다 깨꼬리. 여기 브라보콘이요. 광고 잘 만들어 칭찬받자. 광고 콘텐츠 제작은 브라보콘. 비대면 교육 발표 영상까지 달라달라. 사이즈부터 공구우먼. 살아살아 스타일이 공구우먼. 여자라면 알아알아 공구우먼. 내 사이즈 내 스타일대로 여자라면 다 알지. 나 김민경도 성공한 빅사이즈 쇼핑몰 공구우먼. 좋은 하루의 시작은 좋은 면도부터. 매일 아침을 깨우는 가장 깔끔한 경험. 어떤 굴곡도 부드럽고 안전하게. 피부 자극 없는 순삭 면도. 남자 피부 케어의 시작. 대한민국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값비싼 백화점표 이불 세트. 하지만 가격의 3분의 1은 판매장 수수료라는 불편한 진실. 온라인으로 사면 되잖아요. 이불하면 누비지요. 백화점급 이불을 거품 없이 누린다. 이불 구입의 간편한 진실. 이불하면 누비지요. 검색창에 누비지요. 오직 당신만이 그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공인신고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단과 상담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내부 공인신고자에 대한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SBS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광고 하지 마세요. 고릴라 광고하고 직원들 해외여행 겨우 두 번 보내줬어요. 매출도 두 배밖에 안 올랐고요. 광고비도 일반 라디오에 비해 10배밖에 안 싸요. 그러니까